2%에 있는 애가 더 공부 잘하는 거야? 92%에 들어가 있는 친구가 공부를 잘하는 거야? 2%. 그렇지, 2%. 상위 2%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가, 예를 들어서 요 하이 클래스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 아니야. 나머지 98%를 어떻게 있다고? 자기 발 밑에 두고 있는 친구라고. 그럼 92%에 들어가 있는 친구는? 자기 위에 몇 퍼센트가 있, 92%가 있다는 소리랑 똑같은 거라고. 나머지 8%는 자기 발 밑에 있는 거고. 자기 퍼센트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 친구는 공부를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다시 한번 그럼 얘기를 해볼게. 100명이 있는데, 이 100명 중에서 7등을 했어. 그럼 얘는 상위 몇 퍼센트에 있는 친구야? 이 계산을 할 때는 얘를 항상 분수 형태로 만들어. 전체분의 그 조건.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라고. 여기에서 뭐 퍼센테이지로 물어봤으니까 그냥 무조건 곱하기 100만 해주면 된다고. 이 곱하기 100이라고 하는 것은 퍼센테이지로 만들어주는 식이야. 알겠니? 자, 그럼 전체분의 그 조건은 몇 분의 몇이야? 그래, 100분의 7이래.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얘는 7%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야. 그럼 당연히 97명이 자기 밑에 있는 거지. 자, 그러면 1000명 중에서 7등을 했어.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 100명 중에서 7등한 게더 자랑스러울까? 1000명 중에서 7등하는 게더 자랑스러울까? 1000명 중에 그렇지. 그러면 얘는 몇 퍼센트가 되는 거야? 당연히 0.7%가 되는 거라고. 그럼 만명 중에서 7등하면? 그렇지, 0.07%가 되는 거야. 자, 요번에 수능은 몇명 봤어? 처음으로 60만 명이 떨어지긴 했지만, 60만 명이라고 한번 해보자고. 60만 명이 봤어. 60만 명에서 3등을 했다고. 그럼 60만 명 중에서 만점자 3명이라고 생각하고 3 했어. 그럼 곱하기 100을 했네? 그럼 2개 없어지고 2개 없어졌어. 6천분의 3이지. 그럼 2천분의 1이네? 1 나누기 2천을 하면 어떻게 될까? 1 나누기 2천. 그럼 0 들어가고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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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5가 되겠지. 60만 명 중에서 3등을 하게 되면 0.0005%. 공부 엄청나게 잘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가 퍼센테이지를 찾는 연습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를 가려고 하면 몇 퍼센트가 나와야 돼? 보통 60만 명에서 정시로 생각하게 되면 정원이 한 2천 명 된단 말이야, 서울대는. 그다음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지? 2천 명인데 60만 명 보통 수능을 본다고 계산을 하고, 그다음 2천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정원이, 서울대 정원이 2천 명 정도 되니까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고. 그럼 300분의 1 곱하기 100이 되는 거지. 60만 2천. 300분의 1 곱하기 100. 돈 2천 명인가?
300분의 1. 그렇지. 어, 그렇지. 맞지. 아이고, 이제 계산해 주세요. 얘는 0.3% 정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서울대 가려면 전국에서 0.3% 안에 들어와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자, 요거 이해했으면, 자, 한번 이제 보자고. 퍼센테이지도 계산을 해보는 연습까지. 자, 우선 첫 번째를 봅시다. 첫 번째를 보면, 오른쪽 지형인의 반한 명들이 등교하는 하나의 도서표를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등교하는 데 걸린 시간이 5분에서 10분 이상, 5분 이상 10분 미만의 학생들이 전체 20%할 때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럼 봐봐. 자, 지금 여기 있는 친구가 뭐라는 거야? 이거의 20%래잖아. 그럼 한번 생각해봐. 전체가 지금 알아, 몰라? 전체를 몰라. 퍼센테이지로 계산하면 전체분의 그 조건이라고 했지? 곱하기 100을 해주면 그거에 대한 퍼센트가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럼 전체 알아, 몰라? 몰라. X. 그 조건은 몇 명이래? 5분에서 10분 미만의 학생. 몇 명이래? 10명. 그렇지, 10명. 거기다 곱하기 100을 했을 때몇 퍼센트가 나왔대? 20%. 그렇지, 2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x분의 10 곱하기 100이니까 1000이 되겠죠? 그 친구가 20이란 소리라고. 그러면 1000x는 20, 아, 1000x라면 1000은 20x 이렇게 되겠네. 그럼 x 값은 뭐가 나와? 이거를 20을 넘기니까 없어지고 50이 되겠지. 맞니? 그래서 전체 학생, 즉 x 값은 50명이다라는 걸 알게 됐지. 자, 50명을 알았으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50명을 알았으면 뭘 알아, 우리는? 뭘알수 있어, 이제? A. 그렇지. A 값을 알수 있겠지. 그러면 얘를 보면 14명. 얘 더하면 20명. 얘 더하면 15명. 그럼 A 값은 몇 명이란 소리야? 아니, 왜 이거를 어려워하는 거야? 이거를 왜 생각하고 있어, 지금? 자, 얘가 4명이잖아. 자, 얘가 10명이잖아. 그 다음 얘는 지금 모르잖아. 얘는 13명. 그 다음 얘는 6명. 얘는 2명이래. 얘네를 다 더한 값이 몇이 나와야 된다고? 50명. 50명이잖아. 그래서 쌤이 지금 계산을 해준 게, 요 친구와 이 친구는 몇 명이라고? 10명. 그 다음에 이 친구 더하면 20명이잖아. 그이 친구 더하면 15명이잖아. 그 다음에 요 친구 더하고 얘 더하고 얘 더하기엔 값이 50명이라고 나오는 거 아니겠니? 그럼 요 네모에 있는 친구는 몇 명이 나와야 되냐고? 15명. 그래, 뭐 이거를 뭐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냐고. 덧셈 뺄셈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 15명. 풀어보자. 선 일주일 동안 운동한 조사하는 거래. 뭐 운동한 거뭐 조사하는 건 큰 의미는 없지. 어쨌든 운동 시간이 8시간 이상인 학생이 전체 80%래. 아, 그렇지. 부분적으로 우리가 구해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저 친구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오. B 플러스 2를 그냥 X로 계산해 버렸구나. 오, 아주 이거 좋은 방법이야. 오, 잘했어. 됐다. 뒤에 거는 뭐 풀어볼 필요 없겠다.